저희는 동갑 부부고요. 촬영하러 왔어요. 아니야, 오늘 이기러 온 거야. 안녕하세요. 저는 장구 패밀리의 구정모입니다. 조립 같은 거 잘 하죠? 30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기려고 왔어요. 그건 해봐야 알죠. 승부니까 무조건 이기고 싶습니다. 최근에 저 구입해서 조립도 하고 와이프가 저보다 잘합니다. 만만치 않은 집이긴 합니다. 정모 엄마 잘하겠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가시다 가시다! 쪽 패밀리 화이팅! 장구 패밀리 화이팅! 2, 1, start. 야, 야, 빨리. 이쪽이야, 이쪽이야. 이렇게 해야 돼, 이렇게. 시간 없다고. 시간 없어, 안 돼. 야, 야, 그거 끼우지 마, 끼우지 마. 잘하고 있어, 잘하고 있어. 야, 나 이렇게. 자, 아, 내가 할게. 어, 그렇게 하는 거 맞아. 들려도 괜찮아. 얼른, 얼른, 얼른. 정민이 씨. 어디도 그렇게 방심한 게 아니야. 멋이 없어! 지금 거의 다 따라잡았어, 국악 기차야. 오케이, 빨리 기름 맞아. 잘못했어, 다시 해. 그래? 오! 잘못했어, 잘못했어, 실수했어, 실수했어! 야, 잘못했어! 빨리, 빨리, 빨리! 시간이 없다고! 완성! 완성했대! 엄마 이미 완성했어! 엄마, 끝났어? 어? 끝났어. 더. 예! 자, 하나, 둘, 셋. Win. 아니, 아버님, 쉽다면서요. 어려워, 어려워. 아, 예상했습니다. 보통은 만들어 놓으면 이한이가 다 흩어놓고 이러는데 오히려 방해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응원의 목소리를 내주는 게 승리의 요인이 아니었나. 정말 아빠가 못하는 게 아니고 제가 조금 더 빨랐던 것 뿐이니까. 아빠의 노하우가 1등 공신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아이들의 물건을 사서 같이 조립하는 것도 좀 뜻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승부는 졌는데 그래도 가족끼리 정말 좋은 추억 만든 것 같습니다. 아빠 이제부터 오늘 고기 먹지 마.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.